기나긴 무명 시절을 겪었던 배우, 소름 끼치는 연기로 드라마의 품격을 올려주는 배우, 제2, 제3의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는 김서영입니다. 김서영은 1973년 10월 28일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LP판을 수집하며 주말의 명화를 즐겨보시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서영. 다소 내성적이었지만 아나운서, 승무원을 꿈꿨고 문학반 활동을 하며 시를 쓰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죠. 등하굣길에는 코스모스 길을 걸으며 이문세와 변진섭의 노래를 즐겨 듣는 소녀이기도 했죠. 당시 EBS에서 방영한 사랑은 비를 타고를 감명 깊게 보고 그녀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지방에서는 어떻게 그 꿈을 이뤄야 할지 전혀 갈피가 잡히지 않았죠. 원래 동국대 연극영화과가 목표였어요. 그런데 아빠가 연예인을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까운 학교에 가야만 했죠. 20살이 된 김서영은 강릉 영동 전문대 여성교양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미등록 제적. 그 이유는 김서영이 20살이 되던 해 미스코리아 대회가 열렸고 단지 배우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미스코리아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992년도 미스코리아 강원에서 김서영은 삼성전자상을 수상받았고 서울대회까지 나가려 했지만 많은 돈이 필요했기에 서울대회는 포기하게 되죠. 그 이후 배우의 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하여 친언니와 함께 옥탑방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아 겨울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로 세안과 빨래를 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김서영은 드디어 KBS 공채 탤런트에 합격하게 되는데요. 1994년 드라마 내일은 사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기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달에 고작 30만원을 받게 되며 여전히 어려운 생활은 이어졌고 이마저도 나중에는 써주는 감독이 없어 연기할 기회조차 얻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대본 리딩 현장에 늦을 걸 예상한 김서영. 그녀는 미리 제작진에게 연락해 양해를 구했는데 이 소식을 접하지 못했던 감독은 현장에 늦은 김서영을 보고 넌 뭐야? 왜 늦었어? 라며 재떨이를 김서영 쪽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전에 얘기했고 잘못한 것이 없다 생각한 김서영은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 감독을 쳐다봤습니다. 감독은 이를 당돌한 신인 배우의 반항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녀는 배역 박탈, 강제로 퇴장 조치는 물론 탤런트 제명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김서영은 카메라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배우라는 꿈을 접기란 어려웠고 더욱 이를 악물고 탤런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데뷔한 지 10년이 흐른 31살이 돼서야 2003년 복만대 감독의 영화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을 통해 드디어 얼굴을 알리게 되죠. 이 영화를 제의받았을 때 그녀는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유는 노출 때문이 아니라 첫 주연으로서 사랑을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지 오랜 시간 고민하느라였다고 하네요. 이 영화를 통해 이게 진짜 연기구나 라는 것을 처음 느낀 김서영은 그 이후에도 단막극 및 몇몇 작품을 하며 쭉 연기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2009년 어떤 한 드라마를 만나게 되죠. 이제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꽤 전통이 긴 장르인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시작은 2009년 SBS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아내의 유혹은 전에 없던 기막힌 스토리에 그와 딱 맞는 부금, 게다가 배우들의 열연까지 더해져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김서영은 시네리 역할을 맡으면서 희대의 악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당시 예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시네리 성대모사를 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여담으로 김서영은 카메라가 켜지면 뇌가 숨을 못 쉰다고 느낄 정도로 하루 30씬 정도를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댔고 이는 탈모 증상으로 이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서영은 시네리에 모든 걸 걸어 혼신의 연기를 펼쳤었죠. 그 이후로는 드라마 파리의 연인을 시작으로 자이언트, 기왕호, 베를린, 악녀 등 굵직한 작품들의 얼굴을 드러내며 적재적소에 포스 있는 김서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8년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자식은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스카이캐슬. JTBC 드라마 중 역대 최고의 드라마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이 작품에서 김서영은 맹혹한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 역을 맡아 소름 끼치는 연기력을 선보였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는 올백머리, 단호하고 나직한 말투에 칼 같은 태도, 엄청난 카리스마를 뿜어내 메인 빌런이라 할 수
있는 김주영. 단순한 악이 아닌 과거의 사연이 얽혀있는 복잡한 인물이었죠. 사실 김서영도 처음에는 본인 성격과 너무 달라 연기하기에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김주영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눈물이 났고 수없이 괴로웠고 수없이 외로웠다고 해요. 한창 스카이캐슬이 화제의 중심에 있을 때 감독은 김서영에게 물었습니다. 200% 잘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녀는 답했습니다. 200% 잘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어느덧 김서영은 화면 속에서 본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김서영은 다시 10년 만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여담으로 그녀는 아직 미혼입니다. 운명이 나타나면 결혼을 하겠지만 일단은 결혼보다 연기가 더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그녀의 반려견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를 잘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순간까지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빈센조의 후속작으로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는 드라마 마인. 잠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두 주인공 김서영과 이보영은 각각 효원그룹의 첫째, 둘째 며느리로 등장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새엄마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 젊은 교사와 하녀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재 마인은 넷플릭스에서도 탑10 안에 꾸준히 들며 특히 김서영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드라마라고 할 정도로 그녀의 공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재벌가의 이야기를 마인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방인을 포함한 4명의 여자는 어떤 갈등을 빚게 될지 함께 지켜봅시다. 오늘은 김서영을 배워보았습니다.